오케이. 뭘좀 보나 보나. 보세요. 공원이네요.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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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가 뭐야? 에트 에트 뭔지 모르겠어. Look, it is a park. 소리가 작네? 잠깐만. 이게 왜안 꺼져 있지? 뭐라 그래? Look, it is a park. 이렇게 얘기하지. 뭐라고요? Look, it is a park. Look, it is a park. Okay, look 뭔 뜻이에요? 하다. 무슨 뜻이에요? 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 이상하네. Okay, look, it is a park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보세요. 보세요. 이것은 공원입니다. 이것은 공원입니다. 라는 뜻이지, 그치? Look, it is a park. 그럼 look은 무슨 뜻이에요? 보세요. 보다라는 뜻이죠. 보다. 하다가 아니고 보다. 오케이. 뭐뭐 하다라는 말로 시작하면 뭐뭐 해라라는 뜻이 됩니다. 보아라, 보세요. 이 뜻이죠. 보다. It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 It은 그것. It은 은. 응? 이즈는 이다라는 뜻이죠. 이다. 전에도 얘기했죠. 그것은 이다라는 뜻이죠. 어는 뭔 뜻이에요? 파크는 공원. 좀 이즈 어 파크가 뭔 뜻이에요? 이즈 어 파크. 보세요. 그것은 하나의 공원. 이즈 어 파크가 보세요. 이즈 어 파크. 이즈 어 파크. 하나 공원. 공원이다 라는 뜻이 공원이다. is a park. 공원이다. 그것은 공원이다. it is a park. 어는 우리말하고 다르죠. 영어에서. 어는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어라는 단어를 써줘야 돼요. 우리말은 그런 게 그런 규칙이 없는데 영어에 있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무작정 외우려고 하니까 안 외워지죠.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Look, it is a park. Look, it is a park. Look, it is a park. 오케이, 그다음에 공원에는 남자 아이가 있어요. Is boy. This There is a boy at the park. There is a boy at the park. 왜요? There is a boy at the park. There is a boy at the park. 왜요? 이렇게 얘기해요? There is a boy at the park. There is a boy at the park. There is 선생님 듣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There is a boy at the park.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There is a boy at the park. There is a boy at the park. There is a boy
There is a boy at the park. There is a boy at the park. Okay, 그래서 there is는 무슨 뜻이래요? There is. 보이는? 하나의 남자. 에터 파크는 그 뭐? 그럼 S는 그. 어디 어디 에라는 뜻이죠. 어디 어디 에 더는 그것 it? it이야? 그란 뜻이라고. 그 아까 얘기한 그 공원. 그냥 자, 그럼 더는 어떨 때 쓰느냐? 더는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할 때 써요. 오케이, 아까 전에 공원이 있다 그랬죠? Look, it is a park. 공원이 있어요. 그것은 공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원은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번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할 때 영어에서는 더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re is a boy at the park. 좀 더 빠르게 읽어볼까? There is a boy at the park. There is a boy at the park. 뭐라고요? There is a boy. 어를 자꾸 팔아먹고 있네요. 뭐라고요? There is a boy at the park. There is a boy at the park. 계속해서 그것은 공원이에요. 이제 새로운 말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말. 그것은 공원입니다. 그것은 공원입니다. It is a park. It is a park.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It is a park. 공원입니다. It is a park. It is a park.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냐? 이렇게 물었겠죠. What?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공원입니다. 오케이, 영어를 읽어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What is it? What is it? 했더니 it is what에 대한 대답. A park.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What is it? What is it? 그랬더니 그것은 공원이에요. It is a park. It is a park. Okay. It is a park. 다음 녀석. 아이들이 있다. 공원에요. 차일드. 응? 차일드. 한번 들어볼까요?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뭐예요? There are children. 다음에?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그래요.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Children. Children이 아니고 children.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Okay, there라는 뭔 뜻이겠어요? There are. Okay, 그럼 there is랑은 뭐가 달라요? There is. 그것이다. There is 무슨 뜻이에요? There is. Is가 자 is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합니다. Is나 am이나 자 선생님이 네 번째 얘기합니다. Is나 am이나 are나 여기다 쓸게요. Is나 am이나 are나 전부 다 뭐라 그런다. 셋다
비동사라고 설명했었던 적 있죠? 기억납니까? 비동사라고 했고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이다. 이다. 또? 있다. 이다란 뜻이 될 때도 있고 있다란 뜻이 될 때도 있다 했죠? 있다란 뜻이 될 때는 뒤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문장 속에 들어있을 때는 어디 어디에 이다야 어디 어디에 있다야 어디 어디에 뒤에 어디 어디에 문장 속에 어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어디 어디에 라는 질문이 들어있으면 있다란 뜻이고 이다란 뜻일 때는 어떨 때 이다라 했어요? 뒤에 무슨 시나 어떤 시나 또는 이름시 겉 이름시라고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어떤 시나 이름시가 왔을 때 비동사랑 합쳐져서 어떻다 또는 어떤 것이다 하면서 선생님이 문장 3개 보여줬어요. He is angry. 이건 뭔 뜻이에요? 나는 매우 화난다. 나는입니까 그게? 남자는? 그는 화가 난다죠. angry 무슨 뜻이고? 화난이란 무슨 시였어요? 어떤 시? 그러니까 이 앞에 이게 있으니까 합쳐서 화난다, 어떻다, 됐다 했죠? 그 다음에 he is a teacher. 이건 무슨 뜻이었어요? 그는 teacher 몰라요? 선생님이죠? he is a teacher 무슨 소리예요? 그는 오케이 이번에 어떤 것이 왔죠? 이름씨가 왔죠? 합쳐지니까 뭐가 됐어요?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He is in the room 이건 무슨 뜻이에요? He is in the room 그는 방에 올라와 올라가고 있어. 인더룸이 무슨 뜻이에요? 그 방 안에 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 is는 무슨 뜻이에요? is는 이다. 아, 그는 그 방 안에 이답니까? 이다. 여기에 어디에,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mr is는 있다란 뜻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러면 there is는 무슨 뜻이에요? there is는 there is. 오케이 okay. 자 words라는 거 좀 sentences만 공부하고 words는 words 카드 공부했어요? 두 개 공부했잖아 VM. Word 연습 안 했어요? 볼까? 하긴 했네. 월스도 했네. 스피드 퀴즈도 100점 맞았고, 스피드 퀴즈 87점 맞았고.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시간이 대략 30분. 오케이. Okay, there is는, 뭐뭐, 한계가 있다. 라는 뜻이고, there are는, 여러 개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hildren은 무슨 뜻이에요? 저랑 있다 라는 뜻이고 아이들. 아이들이죠.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죠. 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there is를 쓰면 안되고 there are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there are children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아이들이 아이들이 있다. At the park는 무슨 뜻일까요? At the park. 그 공원에서. 그 공원에서. 그 공원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 씨가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에? 라고 물었더니 어디에? 그 공원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이게 같이 있으면 얘네 뜻은 이다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있다라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얘기 안 했나요? 했죠?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children은 아이들이 있다. at the park는 어디에? 그 공원에. 됐습니까? 그 공원에 많은 오케이. 그래서 뭐였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There are children. 자, 그러면 이거랑 이것도 비교해 줄게요. 얘는 어떻게 읽어요? child고, 얘는 children. 아이의 소리가 여기서는 I였지만 여기서는 E예요. 그래서 얘는 뭐고? child. 뜻은 I. children은 아이들. 원래는 이렇게 S를 써서 여럿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child은 그렇지 않고,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거를, 뭐, 나중에 좀 어렵게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 알아요. S를 붙이는 애들은 규칙적인 거고, 이렇게 S를 붙이지 않고 여럿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불규칙 복수형이에요. 니가 익혀야죠, 뭐. 차일드런이라고 안 하는 거, 뭐. 칠드런이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There are children. 어디에? At the park.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 보세요. 그것은 운동장이에요. Look. 이거 영어로 뭐죠? 이게 영어로 뭐죠? It 여기에 it이 어딨지? 아까 전에 보세요. 그것은 공원입니다는 뭐였어요, 친구야? 보세요. 그것은 공원입니다. Look at the park. 이랬나요? 이거는 보세요. 공원을 보세요란 뜻이에요. 이거는 look at a park. 공원을 보세요란 뜻이지. 보세요. 그것은 공원입니다란 뜻이 아니었죠. 보세요. 그것은 공원입니다가 뭐였는지 기억 안 나나요? Look, it is a park. 뭐라고요? Look, it is a park. Look, it is a park. 보세요. 그것은 공원입니다. 이러고 있죠. Okay, 그럼 보세요. 그것은 공원입니다는 뭐, 아, 그것은 운동장입니다는 뭐겠어요? Look, it is a playground. 그렇지. Look, it is a playground. 이렇게 얘기하겠죠. Look, it is a playground. 아이들이 운동장에 있대요. 그렇지.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훨씬 잘하네요. 그렇지. 원리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익혀야죠.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그래요.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Okay, there are는 무슨 뜻이에요? There are 여러 개. 여러 개란 뜻입니까? There are가? 여러 개가 있다. 있다란 뜻인데, 그것이 여러 개란 말이고, children은 아이. 아이들, at the park은, at the playground는 그것은 문제. 아, 그것은 운동장입니다입니까? 아이들이 있다. 문장.
그 운동장에. 자랑 운동. 얘는 왜 붙였냐? at의 뜻이 뭐였어요? at은? 어디 어디에 란 뜻이죠. 어디 어디에 란 뜻이니까 at the playground가 그 운동장에 란 뜻이죠.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순서가 달라요. at the playground가 그냥 한국말하고 읽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아는 사람. 그러면 나중에 지호가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바꾸세요. 그 전까지는 미국 사람들이 한 약속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네, 그것은 또 다른 운동장입니다. 예. It is. It is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그래요. It is another playground라고 얘기하죠. It is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뭐라고요? It is another.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Is은 무슨 뜻이에요? Is는 있다 일 때도 있고 이다 일 때도 있는데 여기는 어떤 것이 왔으니까 이다죠. 어느더는 여러 개. 여러 개입니까? 또 다른 하나. 플레이그라운드는 운동장. 운동장. 예. 아 운동장 뭐 놀이터라고 해도 되고요. 뭐라고요? It is again. Another. Another playground.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Okay. 그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 있대요.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 있대요. There are children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한번 들어볼까요?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뭐라고요?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뭐래요?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한 번 더 들어볼까요?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뭐라고요?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좀 정확한 것 같은데.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뭘 하나 빼먹고 있어요, 지금?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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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many children. 이래서 there are many children.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뭐라고요?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뭐라고요?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Many at the playground. 뭐라고요?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뭐라고요?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Okay, there are는 무슨 뜻이에요?
아, 그래요? 여러 개. 그래요? There are, 선생님 그렇게 가르쳐 준 것 같지 않은데, there are는 있다라니까요, 있다. There are, 근데 몇 개가 있다? 여럿이 있다란 뜻이었죠. Many는 many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children은 아이들. At the playground는 그 운동장. 운동장에 at은 어디 어디 에 더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아까 말했던 그 플레이그라운드는 운동장. 운동장. 그래서 at the playground는 뭐라고요? 여럿이 at the playground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 운동장에.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Okay, 뭐라고요?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그렇죠. Okay,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나 한번 볼까요? 위에. 위에 툭 튀어. VM에서 튀어나왔어? 네. Okay, 뭐죠 이거? 하나에 어. 뭔가가 있다. There is라니까요. There is. 음? There is. There is 뒤에 뭔가 한 개가 온다고요. 그래서 there is가 아까 나왔던 문장 중에 어디에 있었나요? 맨처음. 어떤 문장 속에 there is가 나왔나요? 하나가. 아니 어떤 문장 속에 얘가 있었냐고. There is가 어떤 문장 속에 나왔었나요? There is. There is a boy at the park. 그런 문장 기억납니까? At the park는 아닌데, a boy. There is a boy가 뭔 뜻이에요? 남자. 남자아이가 있다. There is a boy. 남자아이가 있다. 남자아이가 하나의는 한국 사람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남자아이 한 명이 있다. There is a boy. 남자아이가 있다. 어디에? At the park. 공원에. 할 때 there is 나왔죠? There is. 그 다음에 많은이 뭐예요? Many. Many. Okay. Many라는 문장은 어디에 나왔어요? Many라는 단어가 어느 문장에 나왔냐고요? There 그렇지.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그렇지. 이 문장 속에 있었죠. There are many children. Many children의 뜻이 뭐예요? 많은 아이들.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There are. 그렇지. There are. There are는 되게 많이 나왔죠. 그렇죠. There, 그럼 아무거나 기억나는 거 하나. There are가 있었던 문장. There are가 있었던 아무 문장이나. There are. There are. Many. There are many. Children. Children. 그렇지.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ark. 왜 나왔고. 그 다음에 운동장은 playground. Playground. Okay. 그 다음에 소년. Boy. Boy. Okay. Boy가 나왔던 문장. 아무거나 기억나는 거. Good. 어? 어? Boy. A boy. 어, At the park. A boy at the park. 이런 문장이 있었나요? 이런 문장은 난 처음 본 것 같은데. Look, it is a park. 그 보세요. 공문이에요. 한 다음에 공원에 보니까 남자애가 한 명이 있어서 뭐라 그러는 문장이 있었어요. There is a boy at the park 할 때 boy가 나왔었죠. 남자애가 있습니다. There is a boy. There is a boy. 어디에?
At the park. Boy.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Another. 뭐예요? Another. Another. Another는 합쳐진 말이에요. Any, a하고 똑같이 하나란 뜻이고요. Other가 다른. 그래서 하나의 다른 이란 뜻이죠. Another. 한 개의 다른. 이거 어느 문장에 나왔나요? 하나의 보세요. 또 다른 공원입니다. 할 때 나왔죠? 보세요. 또 다른, 그것은 또 다른 공원입니다. Another playground. Look, it is another playground. Another. 그 다음에, 뭐뭐 해 보인다, 보다 라는 뜻도 있고, 표정이라는 뜻도 있는, look, look, it is a park. Look, it is a playground. 할 때 나왔고요. 공원. Park. Park. 네, 어떤 문장 속에 있었나요? Look. Look. It is a park. 할 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왔냐? There is a boy. At the park. Park 할 때도 나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 어린이. 아이, 어린이. 아이, 어린이. 아이, 어린이. Child. Child. 한 명일 때는 뭘 한다? Child. Child. 오케이. 근데 어린이들은 뭐였어요? Children. 아이가 이 된다니까? 뭐? Children. Children. 아이들. Children. Children. Okay. 그래서 아이들이 있어요가 뭐였어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다. There. There are children. 아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children. 왜 is가 아니고 are야? 아, 맞아요. 저 어린 겁니다. 왜 is를 쓰면 안 되고 there are 해야 되지? is가 okay. children이 넌 복수형인 거 안다며. 복수형이 무슨 뜻이야? 여럿이란 뜻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At. At. 이제 알고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좀 어려웠나요? 네,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이제 좀 알겠나요? 잘 모르겠나요? 시험 쳐보면 되겠죠? 네. 한번 쳐보세요.